오늘 보실 부분은요, 성령님의 파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또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오해나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심지어 여기에 종속이 돼버리고 그 거짓 교리 때문에 인해서 어떤 자신들의 교리를 반대를 하면 마치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그리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이 또 두려워하게 되는, 내가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바로 잡아보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성령 모독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해방죄라고도 하고 이것을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그 근거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왜 그렇게 말을 하며 어떻게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인자를 대적하여 말을 하면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지 않으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것이 용서되지 않는다. 성령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구절만 딱 문맥과 상관없이 떼서 말하면 마치 성령님을 대적해서 말하면 용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성령님께 직접 뭐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 이것을 특히 어떤 거짓 교사가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냐면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역사를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면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성령의 힘으로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한 건데 이걸 마귀의 역사라고 하면 너희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협박할 때 쓰는 용도로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피가 씻기지 못하는 죄는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데, 이 부분을 이제 잘못 곡해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있는데요. 은사주의자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치유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마귀의 영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죄는 이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이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모든 것을 복음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도 복음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틀린 부분들, 이제 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수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특히 예언된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오면 엄청난 기적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행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눈먼 자들이 보고 절뚝거리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청결해지고 기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이것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기적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사람들에게, 당신께 침례자 요한이 당신께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고대하리까라고 해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대답하는 대신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구약에 예언돼 있던 수많은 그 표적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의 증거였는데, 이런 명백한 표적들,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저 구석에서 조금이 아니라 그냥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치유해 주시고 모든 마귀들을 마귀들을 떠나게 하고 쫓고 그다음에 실패가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수천 명 수만 명한테 계속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 명백했는데,
마태복음 11장과 12장 이 문맥을 보면요. 그때 그분의 막강한 역사들의 대부분이 행해진 도시들을 그분께서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표적을 구하니까 너무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는데도 또 표적을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그런 즉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런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만큼 명백한 표적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죠. 자, 이런 하나 예수님의 표적을 거부한 것에 두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을 합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마귀 하나를 쫓아내고 계셨는데 그것은 벙어리의 영이었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마귀가 빠져나가 말을 하지 못하던 그자가 말을 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경이로워하였더라.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벨제불을 통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는도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마귀의 역사로 한 것이다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은사주의 리더가 아니라 예수님, 그것도 메시아, 예언된 그분의 명백한 표적을 보고 이제 마귀의 역사다 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세 단계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태복음 12장 32절 이 내용이 마가복음 3장 30절에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성령을 대적하여 하는 말,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표현이죠. 인자를 대적하여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말했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 부분부터 먼저 보고, 그래서 성령을 대적하는 말과 예수님께 직접 모독하고 직접 잘못한 것을 분리시켰죠.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인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러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였더라. 두 도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매달렸죠. 그들이 처음에 둘 다 예수님께 욕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들을 역시도 여기도 동일한 말로 비난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다가 그 도둑 중에 한 명이 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도둑 중 한 명이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할 때 나머지 강도가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변론하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도둑은 회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주셨죠. 구원 받은 거예요. 용서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은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서는요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더 설명을 합니다.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 받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영존하는 형벌의 심판의 위험에 처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건데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한 불결한 영을 지녔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보고 불결한 영을 지녔다. 마귀 들렸다. 예수님이 한 것은 마귀의 힘으로 했다. 아까 그게 배경이었죠? 그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께 잘못 말을 해도 예수님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예언되어 있던 그 표적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그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했는데 마귀의 영의 능력으로 했다. 그는 마귀 들렸다. 불결한 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 직접 뭐라 한 게 아니라 아니면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들에게 뭐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성령님으로 인한 표적들과 그 사역을
두고 마귀의 사역이라고 한 것을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거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것이 신성 모독죄,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성령 모독죄의 정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의 사역을 보고 뭐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고 성령 모독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 마귀 들렸다.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다라고 한 예수님께 국한된 표현입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 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시대를 나눠서 볼 건데요. 이것이 가능한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는 것을 표적은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거를 직접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다. 예수님은 마귀 들렸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초림, 이 땅에 계셨죠. 눈으로 보이게 계신 초림 때나 예수님이 진짜 눈으로 보기에 땅에 오시는 재림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지금 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이 성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으로 정의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자, 이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이란 표현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대적할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것이 그에게 용서되지 않으리라. 지금 현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자, 이 표현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라고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읽은 시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눠서 보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자, 일단 세상,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세상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말하려는 것은 무슨 뭐 다중우주론 아니면 평행세계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을 봤을 때 이 세계들이 세상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인으로 임명하신 분으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들을 만드셨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개념, 이 시대의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오는 세상에 대한 표현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럽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이때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식들과 토지들을 밖에들과 함께 100배로 받으리라.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지금 이때랑 오는 세상을 분리를 하시죠. 세상이 지금 있는 세상이 있고 다가올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복수 이상 하나가 아니라 복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그 전에 세상도 있었다. 옛 세상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대홍수로 옛 세상이 멸망됐죠. 그래서 지금 현 세상과 멸망한 옛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세상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고 계신다. 세상들이 들 말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 세상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 8절, 9절 보면요. 다가올 세상, 오는 세상은요. 통치와 관련돼서 예수님과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전하는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종속되도록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자, 다가올 세상, 지금 현 세상 말고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종속되도록 두지 않으셨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놓으시어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아래에 놓지 않으신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느니라. 자, 사람 아래에 두셨는데 이 세상을, 모든 것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들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은 그의 아래에 놓여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 현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나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존재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게 되신 걸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라고 표현하고요.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지만 현 세상은 지금 다른 존재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왕관을 받으셨고 이제 다가올 세상에 다시 오시면 다가올 세상을 통치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다가올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지금 이 세상, 지금 현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통치하고 있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통치하고 있다. 악한 영들이 통치하고 있는 게 이 악한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고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 믿지 않은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 세상은 지금 마귀와 그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이 주관하고 있고, 다가올 세상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다르다, 구분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해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현 세상은 악하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 아니겠죠. 천년왕국은 아주 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이때를 그 다가올 세상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이 재생이 되는 그때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천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교회실의 끝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이제 곧 끝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새 세상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것, 예수님이 오실 때를 종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니까. 그런데 지구가 뭐 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심판들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세상의 끝들에 당면했다 우리가 라고 바울서신에 적혀 있는 거예요. 교회실의 끝에 살고 있으면 이 세상 끝들에 당면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0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많은 비유를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 이 지상왕국이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독보리들이 모아져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가라지가 아닙니다. 독보리들입니다. 독보리는 이 밀과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자라나야 그나마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요. 가라지는 밀과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도 그런 독보리들이 모아져서 불에 태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냥 세상 끝에, 지금 이 악한 세상의 끝에는 그런 악한 자들이 모여서 불태워지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예전 세상, 옛 세상은 물로 인해서 끝났다. 다가올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오는 세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끝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현 세상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러고 나서 끝이 오는 거예요. 이 끝은 한 사람의 개인의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딜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개인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는 세상과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의 이 구분을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오는 세상에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물리적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성령을 대적하여 모두가 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이 들렸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는 아닙니다. 자, 3번 이제 올바로 나누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의 상황이라는 걸 연결해서 봐야 돼요. 당대 사람들은요, 먼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마귀의 사역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거못 보고 그러기 때문에 다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은 이 십자가 이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는 아직 동물로 희생제물을 드리던 때예요. 그리고 속죄가 제한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완전한 피가 흘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는 죄를 덮는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직 흘려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유언 언약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테스트먼트, 커버넌트가 아니에요. 테스트먼트, 이 신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다음에야 새 유언 언약인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이 잔이 내새 언약의 피다, 새 유언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모독죄뿐만 아니라 아직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때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성령 모독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 율법에 따르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신성 모독, 사형입니다. 살인죄, 사형입니다. 이것은 이 죄들을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율법에 없어요.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받은 자비가 특별한 자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자비, Sure mercies of Davi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윗 또한 아주 특별한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서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동물의 피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재림을 보면요, 재림 때는 예수님이 다시 눈에 보이기 있는 시기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교회 시대랑 다르게 다시 희생제물이 드려집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그래서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희생제물이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법에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적용이 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을 받기 때문에 씻겨지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다. 뭐예요? 모세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이 사람을 통하여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에, 십자가 이후에 그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도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육체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것에 농락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들아, 각 단계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에. 성경으로 꼭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해야 됩니다.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이미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 선한 것들을 굳게 붙잡으라. 모든 것을 성경으로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입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의 주장으로 우리는 입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마귀의 영의 역사다라고 말한 사람은 죄는 이 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왜 틀렸느냐?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두 사도들이 그런 권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죽은 뒤에는 없어요. 그런 더 이상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를 직을 계승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의 행위들과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아노라. 또 자신들이 사도들이라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찾아냈도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는 게 이런 사람들 잘 시험해봤고 찾아냈다. 여러분이 그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은 마태복음 7장의 그 말은 판단을 금지하는 말이 아니에요.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마라. 판단을 신중해라. 너가 재는 자로 너도 측정이 받을 거니까 너는 먼저 너의 그 들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판단하라는 건데 아주 신중하게 하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 부분만 딱 인용하고 문맥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하지 않고 거짓말쟁이 등을 찾아내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래요 저게 그냥 하나님 역사인가 보다 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변호사든 교수든 그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영적으로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으로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그런 뭐 장풍을 날리면 쓰러지는 집회에 가버리고 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줄 알고 믿어버리고 함부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거에 묶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 모독죄 자체는 성경으로서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정죄해서 마귀의 역사다라고 한 거죠. 이건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거고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오는 세상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의 잘못된 적용은 지금 교회 시대인데 예수님이 없는 시대거든요. 지금 이 땅에 없는 시대고 하늘에 계신 시대인데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역사라고 주장하는 표적을 정죄. 예수님이 아니라 은사주의자들을 정죄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 격으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시대인데 잘못 적용한 거죠. 오류입니다. 대상도 틀리고 시대도 틀려요.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거절한 죄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 번 거절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거절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막 분열이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는 한 마귀에 들려있으면 미쳐있도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듣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 수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크게 증가하였고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서도 커다란 집단이 믿음에 순종하여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이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 이전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죄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나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은요,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집단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아주 커다란 집단이 믿음에 순종을 하기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해서 많은 것들을 했죠. 핍박했고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치는 자였으나 내가 자비를 얻어냈으니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그것을 행하였던 까닭이라. 바울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 교회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올무를 던져놓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묻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